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전에 이제 하반기 전망이 나와서 제약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과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모멘텀을 찾아서라고 지었고요.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저희 헬스케어 섹터는요, 학회 발표, 기술 이전, 그리고 신약 승인 모멘텀이 있는 개별 기업 위주로 이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같이 대형 행사가 있었고요. 지나고 나서는 별다른 모멘텀이 없으면서 다시 이제 그 상승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섹터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이벤트들은 이제 전통 제약사 위주의 코스피 의약품 지수보다는 바이오텍 중심의 코스닥 제약 지수가 우세를 한 걸로 봐서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뭐 HLB나 아니면은 또 다른 신약 승인 모멘텀이 있는 유한양의 오스코텍과 같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5월 17일 날 HLB가 신약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그전에는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연초 대비 큰 상승을 보였으나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섹터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기에 저희 섹터가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가다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상승을 보이기는 어려웠다,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저희 헬스케어 섹터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헬스케어 섹터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은 전통 제약사라고 해서 국내에다가 의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회사들은 매출이 막 꾸준히 발생하지는 않는데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오랜 기간 후에 신약을 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다른 고객사의 제품을 받아와서 공장을 돌려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뭐 진단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들도 있고, 미용과 바이오 이제 연구 개발에 쓰이는 소부장을 만드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이제 업체들도 있고,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 시뮬러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섹터 내에 굉장히 많은 사업 모델들이 종합적으로 구성이 된 게 저희 섹터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섹터가 좋지도 전체적으로 섹터 안 좋지도 이제 않고 개별적인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텍과 신약 승인 위주의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로 많은 주가 흐름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인덱스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이제 업체들을 그 사업 모델별로 분류를 해서 동일가중 비용으로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상반기의 흐름이 어땠는지 보시면 이 파란색이 신약 승인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HLB, 유한양행, 오스코텍과 같은 업체들이 이제 여기 이제 1월부터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제 HLB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이제 하락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R&D 위주의 바이오텍도 이제 상반기에 아스코나 AACR과 같은 항암제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제 글로벌 학회가 있었죠. 이제 그런 흐름을 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회색 그림이, 회색 선이 CDMO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CDMO는 지금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3월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3월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관련된 이제 패권 경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큐어 액트, 그러니까 생물 안보법이 이제 연내에 법제화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그러면 중국과의 거래가, 그러니까 중국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그 수요를 다른 국가들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시큐어 액트 관련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NDA라고 하는 이제 그 안보와 관련된 정책과
그리고 재원을 확정을 하는 법안에 포함이 안 되면서 이거가 이제 연내에 법제화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8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게 바이오세큐리 액트라는 게 법제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혜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될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되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장기적인 관점 안에서 첨단 산업 내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나타나는 것은 뚜렷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주목해 볼 만한 R&D 키워드, 연구 결과들은 여전히 이제 ADC 관련된 트렌드가 주목이 되었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ADC 중심의 항암제 개발 트렌드는 앞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DC가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높은 효능과 이제 항체 이상의 확장성을 갖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FDA 승인받은 ADC가 12개인데 지금 파이프라인 대부분이 초기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모델리티 개발의 초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져서 29년도에는 이제 ADC 시장 규모가 약 4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C의 개발 트렌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D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체와 링커 그리고 항암제, 그러니까 화학 항암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각각의 구성의 개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링커는 절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암세포 내에 들어가서 빠르게 분해되고 페이로드가 릴리스되는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페이로드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내에서 퍼져 나와서 다른 암세포까지 암조직에 있는 다른 세포까지 투과가 될수 있는 바이스탠더 에펙터를 갖는 페이로드 이 페이로드를 그 항체에 여러 개를 붙이는 높은 DAR Drug Antibody Ratio를 갖는 약물 조성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 트렌드를 파악을 할 때, 빅파마들이 진행을 하는 기술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ADC의 연구개발은 오래 전부터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높은 효능을 갖는 의약품들이, ADC 의약품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관심이 몰리고, 그러면서 기술 거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 기술 거래 총 규모도 증가를 했고요. 그 거래 건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5월 정도까지만 한정을 했는데도 이미 이전에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간 걸로 봐서 이거를 연말까지 지켜보면은 23년도와 유사한 수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반으로 높은 수의 기술 거래와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ADC 관련된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이제 ADC 의약품 중에 대표 주자인 NO2 관련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말부터 이제 6월 초까지, 그러니까 6월 첫째 주까지 개최가 됐던 아스코에서 발표된 결과이고요. 다이치 성큐와 원 개발사인 다이치 성큐와 이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발표된 데스티니 브레스 06라는 임상 결과입니다. 제가 이전에 자료를 통해서 의약품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의 이제 주제가 의약품 하나가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확장을 하면서 타겟 환자군을 늘려가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약품이 갖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자료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ADC의 대표 주자인 NO2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의약품이 갖는 확장성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유방암이라고 하는 대형 시장 내에서 환자군을 늘려가는 데에서 확장성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이나 폐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형암에서도 효능을 보인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올해 4월에 승인을 받는 이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NO2가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도 확장성을 통해서 설명을 할수 있고 그게 이제 유방암 내에서 대상 환자를 늘려가는 것과 고형암 내에서 다른 고형암으로도 확장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 이렇게 허투 네거티브 환자라는 거는 허투 발현이 낮은 환자를 의미를 합니다. 허투 발현이 낮은 유방암 환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 NO2 이전에는 허투 발현이 낮은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허셉틴 같은 약물, 허셉틴 같은 허투를 타겟팅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허투가 높은 발현을 갖는 환자들한테 효능을 보이지만 이렇게 허투 네거티브, 허투 발현이 낮은 환자들한테는 제한적인 효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NO2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 이제 데스티니 브레스트 04, 그러니까 공사라는 임상을 통해서 이 허투가 낮은 환자들한테도 효능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가 됐던 데스티니 브레스트 06에서는 허투 로우뿐만이 아니라 허투가 더 낮은 울트라 로우 환자를 대상으로도 효능을 보이면서 타겟 환자군이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아예 타겟팅할 수 없는 환자였는데 여기에 60에서 65%를 차지라는 허투 로우에서도 효능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에서 25%의 환자군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한 항암제이다라는 것을 최근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이 바가 결국에 나타내는 것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얼마나 암이 재발을 하지 않고 오래 생존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이게 길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위쪽에 이제 파란색 바가 NO2이고요. 이 아래가 이제 기존에 쓰이는 화학 항암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허투 로우 환자에서도 무진행 생존 기간을 5개월 이상 연장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이거를 로우뿐만이 아니라 더 낮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5개월 이상 유사한 결과를 보여서 아 이게 이전에 치료 옵션이 없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정말 쓰일 수 있고 그게 환자군을 넓혀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2의 유방암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NO2가 지금 타겟하는 시장은 여기 데스티니 04로 여기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고 데스티니 브레스트 06로 여기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06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 승인 신청을 함으로써 이제 환자군을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대상 시장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인 이제 고형암에서의 적응증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에 NO2가 데스티니 펜투머 O2라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허스2를 이제 높게 발현하고 있는 모든 고형암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기존에 이제 허스2 타겟팅하는 치료제가 많이 쓰이는 유방암이나 이제 위암과 같은 암종 이외에도 이 ADC, 허투를 타겟팅하는 ADC인 NO2는 다른 고형암에서도 효능을 보인다.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고요. 이게 물론 앞선 치료 단계도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속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뭐 NO2의 환자 수가 대폭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또 이 임상 승인이 이 이제 임상을 기반으로 한 FDA 가속 승인이 의미하는 바는 ADC라는 모달리티가 항체 대비해서 화학 항암제가 적용이 된 항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 항암제가 결합한 항체이기 때문에 더 높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NO2의 확장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이제 국내 업체인 리가펜 바이오와 같은 ADC 개발사를 보실 때 아,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겟할 수 있는 환자군이 기존의 항체나 이제 전통적인 모델리티 대비해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은 명확한 모멘텀을 가진 개별 기업에 주목을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랑 유사한데요. 하반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저희 섹터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연내에 여러 번의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낮아진 것도 있어서 상반기에는 그거의 수혜를 보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적어도 이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저희 섹터에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이지만 이런 매크로 이슈 이외에 섹터를
저희 섹터의 고유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그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섹터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모멘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업체들의 실적 개선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R&D 성과가 이제 신약 승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업체들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말씀을 드리고 있고 R&D의 성과가 FDA 신약 승인으로 나타날 것이 레이저티늄과 아비만탐의 그 비소세포 폐암에서 1차 치료제 세팅 승인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체로 유한양행 주목해서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섹터 내 이제 업체들 중 하반기에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을 좀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요거를 보시면서 하반기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 이게 잘 됐을 경우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개발을 하고 있는 이뮤노반트라는 업체의 임상 결과들이 올해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로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임상 이상의 세부 결과와 이제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결과들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큐로셀의 암발셀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신약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피아주사 제형 플랫폼 기술을 갖춘 알테오젠이 이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임상 결과가 3분기에 도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 한미약품과 동해SD 같은 경우에는요. 한미약품은 6월에 ADA 학회에서 그러니까 미국 당뇨 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GLP, GIP, GCG 3종 작용제의 전임상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엘라이 릴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파이프라인과 비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관련된 이제 전임상 결과에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메시 임상과 비만 임상은 내년 상반기에 일상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저희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들이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조금 늦다 보니까 다른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좀 늦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임상 결과들이 도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를 25년도부터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입니다. 역시나 실적 개선을 견인하는 것이 우선 이제 매출의 증가와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매출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라는 신약이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릭시맙이라는 기존에 시장에 있었던 물질을 새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볼 수 있고 유럽에서는 렘시마 SC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제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하던 것이 피하 주사로 바뀌면서 이제 미국에 승인을 받았고 신약으로 승인을 받으면 좋은 점이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약가가 이제 오랫동안 방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약가가 높아서 회사의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에도 기여를 하면서 이게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로 바뀌면은 환자 편의성이 대폭 상승이 되는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 투여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진펜트라가 마켓시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합병의 효과가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비용이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인식하는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제 위치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셀트리온이 생산을 하는 매출 원가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매출 원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고 2025년도에는 30% 이하까지도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합병의 효과로 비용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시점이 24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짐펜트라의 경쟁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에서 짐펜트라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제제들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이 IFX라고 써 있는 인플릭시맵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인플릭시맵의 높은 임상적 효능을 근거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마켓 시어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짐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릭시맙 성분 중에서 유일한 피하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이점을 가져가서 마켓 시어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짐펜트라가 유럽에서 출시가 될 때는 바이오시밀러처럼 램시마 SC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램시마 SC의 유럽 판매 수량 추이를 보시면은 출시된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쓰이는 다른 이제 신약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인플릭시맙 성분 중에 유일한 피하주사 제형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램시마 SC가 유럽에 출시가 된 것이 세계 최초로 출시가 되었던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리고 처방하는 의사의 의문이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IV로 나왔던 제품이 SC로 바꾸면은 정말 환자한테 동일한 임상적인 이점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판매 수량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출시가 되었던 건데요. 이런 임상 결과들이 이런 의문이 있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2024년에는 무려 이제 3년의 임상 그 real world evidence라고 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쓰이는 결과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미국에 이제 딱 출시가 됐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 IV랑 SC로 바꿨을 때 동일한 임상적 이점을 제공을 하는구나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빠른 이제 판매 수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R&D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것이 이제 레이저티닙이 아미반탐업과 병행요법으로 이제 FDA 우선심사 지정이 되어서 8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스코에서 팔로마3라는 임상 결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병행요법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임상적인 이점을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승인과 이제 승인 이후에 마켓 시어를 가져가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팔로마3 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팔로마3 임상은 이제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맵의 병용인데 아미반타맙을 IV 제형을 피하주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IV 아미반타맙이 아닌 피하주사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맵의 병용을 3차 치료제 세팅에서 IV와 비교를 한 임상 3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의 원래 목적은 약동학적인 지표라 그래서 이게 정맥주사로 찔렀을 때와 피하주사로 투여를 했을 때 동일한 혈중 농도를 도달을 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체내에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보이려는 임상이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환자들의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아미반타맙을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제 이거를 피하주사로 투여를 했을 때 전체적인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른쪽 아래의 그림인데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시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생존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미디언 O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50%를 그었을 때 도달하는 기간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게 길면 길수록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렌지색이 IV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의 병용이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그래프가
피아주사 아미반타워과 레이저 티님의 병용입니다. 네,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 선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피아주사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이 IV 비교를 했을 때 환자들의 전체적인 생존 기간이 더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임상적인 이점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임상 결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레이저 티닙을 개발하는 유한양행에 주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유한양행의 병용요법이 경쟁을 하는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이제 타그리소는 경구제형이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마켓쉐어를 많이 가져가려면은 어쨌든 이제 이 주입과 관련된 부작용 그리고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근거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작용도 주입과 관련된 부작용이 이전에는 67%로 높았던 것이 20% 이하로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을 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존율을 증가를 시키는 임상적인 이점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약물과 비교를 했을 때 단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환자 투약 측면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했고 거기에 임상 결과까지도 추가적인 임상적인 이점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마켓 쉐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8월에 도출이 되는 임상 승인은 아직까지는 정맥주사 관련된 신약 승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유럽에 허가 신청을 했고요. FDA에도 이제 동일하게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정맥주사와 레이저팀의 병용요법이 승인된 다음에 FDA에도 피아주사와 레이저팀의 병용요법이 추가적으로 승인 신청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게 환자 수를 IV에서 SC로 이제 점점 전환을 해가면서 마켓쉐어를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하반기 투자 전략과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